안녕하세요. 8월 6일 금요일 아침 건강한 5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 중에 14절, 15절 그리고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56장 후반부부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파수꾼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무능함과 부정부패와 안일함들을 책망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숭배에 빠져서 영영 헤어나올 수 없는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리더들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동일하게 그렇게 죄악의 길에 빠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잘 나가다가 40장부터 위로하고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런 책망의 메시지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변하셨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우입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잔뜩 화가 난 모습이신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만 반대로 하나님이 오늘 완전히 그 마음이 다시 약해지셔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첫 번째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겠다였습니다. 읽었던 14절 말씀에 내 백성의 길을 도두고 도두어서 길을 수축하겠다.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울퉁불퉁한 노면이 오래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가보면 깨끗하게 도로 포장이 되어 있으면 아주 차들이 지나가는데 부드럽죠. 마치 그것처럼 길을 도두고 또 거치는 것을 제거해서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하나님과 영원토록 관계 맺고 살아가는 이 길을 아름답게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길을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전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도저히 구제불능이고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저 마땅히 멸망받아서 마땅합니다만 오늘 16절 후반절에 보면요,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은 죽은 사람에게 수의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말은 거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회복하거나 살아날 기미가 없습니다. 이제 수의를 입혀서 관에 놓고 매장하면 끝입니다.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치 심폐소생해 주시는 것처럼 소생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18절 19절에 내가 그를 고치겠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면서 날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말 안 하니까 보다 못하는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죄악의 모든 더럽고 썩어진 부분을 도려내고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시고 꿰매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주시겠다 이런 약속이지요.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잠자는 영혼, 죽은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소생시키시고 또 그의 적절한 영적인 처방을 내리시고
때로는 수술도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도무지 회복 불능의 상태와도 같은 이 시대와 세상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주십시오. 이 열방을 회복시켜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기도하시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